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젠페달스에서 새로 출시한 시걸이라는 이펙터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페달스는 핑크플로우 멀티페달 출시 이후 수많은 뮤지션들에게 독립형 시걸 유닛을 제작해 달라는 지속적인 요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젠페달 방식으로 뮤지션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선된 제어 기능과 확장된 기능을 갖춘 시걸을 발표했습니다. 핑크 플로이드의 에코스에서 들리는 독특한 갈매기 소리를 재현한 젠페달스의 이펙터 시걸은 다양한 종류의 유니크한 갈매기 소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보컬, 빈티지, 콕드와우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페달입니다. 시걸은 독특한 음향적 순간을 만들어 뮤지션들에게 끝없는 영감을 선사하는 페달입니다. 유니크한 느낌의 갈매기 소리 효과 외에 모든 범위의 빈티지 콕드 와우 사운드를 액세스할 수 있으며 퍼즈,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이펙터와 페어링하여 전설적인 와 필터를 추가하고 수많은 빈티지 미드레인지 사운드 믹스를 연출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때는 어떤 이펙터인지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펙터를 만나보고서도 도대체 이게 어떤 종류의 이펙터인가 감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이 몇 번의 테스트를 거쳐서 재밌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내봤고요. 그 위주로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 출력 레벨을 제어합니다. F 주파수를 미세하게 조정합니다. S 세 개의 개별 스위프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3-way 톡을 스위치입니다. C 갈매기 사운드와 빈티지 콕드 와우 사운드 모드를 선택합니다. 풋스위치 이펙터를 온오프 할 수 있고요. 오래 누르고 있으면 페달을 누르고 있는 동안 일시적으로 이펙터가 작동이 됩니다. 저희가 오늘 어떻게 사운드를 들려드릴 거냐면 일단 콕드 와우 사운드 위주로 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컨트롤이 될 수 있는 연주를 했을 때 연주자의 연주가 밖으로 이제 재생이 되는 사운드를 먼저 들려드리고 이 유니크한 갈매기 소리를 어떻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빈티지한 스타일의 와우 사운드가 연출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드를 가운데로 약간 이 뭔가 라디오 오래된 라디오에서 재생이 되는 듯한 느낌도 좀 들고요. 굉장히 유니크한 빈티지한 콕드 와우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F 노브를 좋습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다시 좋습니다. 그렇죠? 이 F 노브를 돌렸을 때 어떤 사운드의 변화가 발생하는지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은총 씨가 연주를 해주시면 제가 이 F 노브를 계속해서 돌려보도록 할게요.
괜찮네. 그 예전 사운드들 들어보면은 이제 제가 지금 뮤지션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근데 그런 뮤지션들 많았어요. 많았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와우 페달을 애초에 그냥 밟아놓고 녹음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네. 라이브 할 때도. 그래서 이제 어느 그뭐 풀로 그냥 밟아놓고 다 제껴놓고, 지금 그니까 이게 사실은 여기가 지금 그렇죠. 와우 필터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 페달형으로 오게 되면 이제 우깍 우깍 되는 거겠죠. 이거를 지금 손으로 이렇게 그렇죠. 돌리면 이제 와우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뮤지션들이 어떤 특정 구간에서 와우 페달 밟아놓고 정지를 시켜놓은 다음에 그 상태에서 오버드라이브라든가 이런 거 걸어서 자기들만의 톤을 표현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페달형으로 이제 아이디어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리뷰를 했던 페달 중에서도 그런 특정 프리퀀시 때 고정을 시켜놓고 마치 와우를 밟은 것처럼 그 맞습니다. 특정 프리퀀시 때의 사운드만 연출하는 이펙터가 있었는데 그런 느낌도 조금 네. 드는 페달입니다.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이 갈매기 소리를 한번 들어볼 텐데 네. 갈매기 소리를 들으려면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풋스위치를 밟고 있는 도중에만 동작이 되거든요. 그렇게 모드를 바꿔놓은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이때 밟고 있을 때는 소리가 안 납니다. 그죠? 뗐을 때만 기타 소리가 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좀 효과적으로 좀 쓰려면 네. 공간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눌러볼게요. 이거 뭐 기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그쵸? 아무 말 해도 지금. 그리고 아니면은 지금 볼륨 페달이랑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이건 돌고래 소리 아닌가? 그 약간 그 흰수염고래 뭐 이런 거 저? 아시죠? 이렇게, 아, 이렇게 돌려야 되겠네. 반대로 돌리니까 갈매기 소리 같아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게 핑크 플로이드의 이 에코스에서 들리는 독특한 이 갈매기 사운드가 이제 내장이 되어 있고, 이 친구가 원래는 아까도 들렸지만, 핑크 플로우라는 이 젠페달스 특유의 멀티 페달 있잖아요. 아날로그 멀티 페달. 거기에 하나의 유닛이었어요. 근데 이 독특한 사운드에 매료된 연주자들이 이 시거를 따로 빼달라 해가지고 이 콕트와우 사운드와 이 독특한 갈매기 소리를 담은 이런 특이한 이펙트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뭐요 제품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리면 호불호는 분명히 갈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또 이런 특이한 이펙터 사운드라든지 아니면 앰비언트 사운드를 좋아하는 연주자들한테는 또 하나의 새로운 아이템이 될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일반적인 연주를 즐기는 연주자들한테는 조금 뭐랄까, 저거를 굳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이펙터임은 분명하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은 매장 오셔서 갈매기 한 마리 이렇게 띄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 재밌네요. 네네. 나 은총 씨 먼저 이 시걸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겨울바다를 보러 가자.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뭐, 바다에 가면 늘 갈매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글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갈매기라기보다는 좀 돌고래. 돌고래 소리라는 느낌을 좀더 많이 받고, 그리고 뭐 잠깐 좀 팁을 드리면, 이 드라이브 걸고 이렇게 치잖아요. 네. 한번 밟아주실 수 있나요? 밟아주면 이런 소리 연출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와우 페달로 나는 할수 있다. 내가 그냥 뭐발 어느 정도 밟아가지고 하겠다 하면은 그뭐 상관없습니다만, 근데 이거는 고정이 되잖아요. 정확하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요런 사운드, 레트로한 사운드 원하시는 분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젠페달만이 할 수 있는 시도. 이 워낙 유니크한 페달을 많이 만들어내는 브랜드고요. 이 친구 역시 과연 원하는 연주자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뮤지션들이 요구를 해서 탄생한 페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총 씨가 마지막에 들려준 사운드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퍼즈라든지 오버드라이브에 물려서 자신만의 유니크한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싶다라는 연주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8.0, 7.0!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이 호불호가 분명히 갈릴 수 있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호불호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좀 지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유니크한 페달임은 분명하고 이 방송을 보시는 퍼즈매니아 분들은 퍼즈를 주력으로 쓰시는 분들은 아마 엄청 좋아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드리는 것들은 이제 두루두루는 역시 좀 아닌 페달인 것 같긴 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 페달만이 줄 수 있는 이 포인트가 있고 이 또 줄리아 드림의 박준영 씨가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재밌는 페달 만나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젠페달스의 새로운 페달을 갖고 찾아뵙고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